눈 보라치는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귀 알집인데요. 알집 내부는 애벌레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량이 가득합니다. 또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보온 단열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사마귀 알집의 구조입니다. 간단한 알집을 뚫고 어린 사마귀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습니다. 하나의 알집에서는 수십 수백 마리의 어린 사마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사마귀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냥의 명수 사마귀. 사마귀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앞다리 싸움꾼 사마귀랍니다. 메뚜기 한 마리를 포착했군요. 닥쳐올 위험을 아는지 모르는지 메뚜기는 한가롭습니다. 먹이를 보면 물, 불, 안가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곤충 중에서 포식자라고 불리웁니다. 메뚜기의 움직임을 감지한 사마귀가 긴 다리로 메뚜기를 건드려 봅니다. 메뚜기 두 마리, 사마귀 한 마리.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녀석은 사마귀 등으로 기어가고 있네요. 위장을 하고 있어 풀 잎인 줄 알고 기어오르는가 봅니다. 잽싸게 두 다리로 메뚜기를 낚아챕니다. 특히 사마귀는 날카로운 집게형 앞다리를 이용해서 먹잇감을 잡고 먹이를 먹는답니다. 날카로운 앞다리로 메뚜기의 숨통을 조입니다. 사마귀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 빛깔을 변화시키죠. 이내 왕성한 식욕을 과신화하듯 먹고 있습니다. 천적들과 먹고 먹히는 초원에서 사마귀는 무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법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마귀는 초원에서 해를 끼치는 곤충들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곤충이기도 하지요. 사마귀의 이빨은 아래 위가 아닌 가로로 달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곤충들을 절단하듯 잡아먹기 용이하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플 때는 같은 종의 사마귀들을 잔인하게 잡아먹기도 합니다. 또한 사마귀는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는 도중에 암컷이 수컷을 머리부터 잡아먹곤 합니다. 이빨은 메뚜기 다리를 쉽게 잘라 먹을 수 있지요. 한 녀석은 동료가 잡아먹히는 줄도 모른 채 사마귀 등에 매달려 있군요. 하지만 사마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먹기에 바쁩니다. 어느새 메뚜기를 다 먹었습니다.
사마귀 등에 매달려 있던 메뚜기는 위험을 느꼈던지 탈출을 성공합니다. 사마귀의 긴겨드미는 먹잇감을 잡는 데 좋은 안테나 역할을 한답니다. 먹잇감을 배불리 먹은 사마귀는 입과 다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쪼원의 무법자 사마귀. 사마귀는 가을이 오면 종족 번식을 위해 알집을 짓고 알을 낳을 것입니다. 이후 어미 사마귀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신동영의 자연 다큐멘터리.